회사인데, 네, 소세지 가격이 맞아. 너무 떨리고, 감동받았어요. 저는 그 AB6IX의 명품 팬사에 당첨했어요, 여러분. 진짜 인생에서 처음이야, 처음이 진짜로. 어떡해. 너무 어떡해. 여러분, 이제 집에 왔어요. 레아, 진짜 그 명품 팬사를 당첨된 거 지금까지 믿을 수가 없어, 믿을 수가 없어. 잠시만요, 눌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좀 우선 가서 필터 좀 써야 돼요. 밖에서 비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시끄러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지금은 여기에요, 여기. 저예요, 여러분. 저예요. 저예요. 진짜로. 우진이랑 영품 팬사요. 대박이죠? 너무 떨리고, 뭐, 제가 우진이한테 뭐, 무슨 그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하고, 되게 막 독특하고, 뭐, 우진이는 저에게 막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거, 생각충이 딱, 그 영품 팬사 날에, 되게, 정말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. 그럼, 그날 좀, 어디 가지 마요. 여러분, 시간이 다, 거의 다 돼요. 약, 아직, 24분 후에, 그, 운동 팬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. 아이고, 살려주세요. 원래 순서대로 하니까, 나, 총 15명인데, 나 13번이라. 그래서 아마, 10분 후에, 이 자리라. 와. 너무 떨려서 막 땀이 손도 발도 많이 나갔어. 안녕하세요.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 하나의 잘못이었겠죠. 우리가 헤어진 그 이유 이제야 알 것만 같아요. 사랑은 이렇게 끝나 like always. 내가 나쁜 놈이라 그래. 그대가 줬던 사랑이 내게 익숙해져버린 어느 때 어느새 내 맘은 멀어져 딴 곳을 바라보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전화줘. I'm just a sucker for your love. 난 자격이 없는 걸 너의 사랑을 받아도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거. 너를 좋아하는 걸 잘 알아서 니나 편이 그래서 막 맨날 취소나 그래서 많은 중에 부산 사나이 말투로 우리 남편한테 좀 경고 하나 줄 수 있어? 왜? 할 수 있잖아. 왜? 위험하지 않아.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요? 너 그냥 형님 내 사랑하는 누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베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제발 한 번만. 아 이제 누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. 부산 말. 아 내가 데려갑니다. 아이고 조심하십시오. 와 역시 우리 두지는 매력이 장난 아니네. 아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만나요. 안녕. 또 만나요.